제5 불광서면 무의전이니라. 서자는 여야니 서사를 여인지라서는 란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자는 이제 얻는 이가 이제 주격조사니까 거기다가 서야 자는 하면은 그 이 어조사 야자가 들면은 서란 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냥 서자는 하면 우리말로 서는 그냥 이 글씨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야니 같은 여자의 뜻이니 그 이유는 뭐냐 서사를 여인지라 일 서술하기를 서자는 건 쓸 서자 베풀 서자란 말이요 일 서술하기를 여인지라 사람의 뜻과 같이 하는 것이라 그렇잖아 자기 생각나는 대로 글씨를 쓰는 게 서라고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주가 있는데 서자는 역서야니 서는 또한 무서자의 뜻인데 그 뭔 말인가 하면 이 서문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기록하는 것이라 오여야니 또 같을 여자의 뜻도 되는데 사기연을 여기어이라 그 말 쓰기를 그 뜻과 같이 하는 것이라 자기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 서더라 그 주에 있는 것은 성명 석, 석이라 하는, 그, 이제, 장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글입니다. 문사기에 나와 있고, 그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선, 그, 불공 서면부의전인이라 그랬으니까, 이 석, 글씨 쓴다 하는 것을, 공부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전해줄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 서는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죠 서는 연이 같은 것이니 일 서술하기를 그 소자에다가 이제 지을 술자 지을 술자 서술 서술하기를 사람의 뜻과 같이 하는 것이라 저희 마음 먹은 대로 쓴다. 방, 현생지 망실인데는 현생. 현금과 같습니다. 현생. 현금. 응? 지금 말이죠. 지금 일어난 사실들, 망실, 이제, 잊는다 말이죠. 이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잊는다 말이죠. 망각한다. 망실은 망각과 같습니다. 기록을 안 해놓으면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는데, 여러 군데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처음 출가한 날부터, 그 다음에 이제 삼위계 받고, 비구계 받고, 강원은 몇월 며칠 날 가고, 뭐, 몇월 며칠 날 졸업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을 기록을 안 해놓으면 세월이 흐를 것 같으니 잊어버리죠.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망실은 무슨 물건을 잃어버린다 하는 거 아니라 기억에서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망각이라 그린단 말이죠. 그럼 망각이란 말하고 같아요. 현생에 망각을 막으려 할진대는 근데 하고자의 욕자가 있어야 될 걸 빼버렸습니다. 그래 막으려 하면 수선사의 편노교 반드시 선사에서 그것을 이제 잘 기록을 해가지고 편노교 편녹할 것이요 선사는 기록한단 말이고 편녹은 책을 만든단 말이래요 선사하야 편녹할 것이요 그래 주에 보면 선은 보야며 여 했는데 그건 토가 잘못되었어요. 보야며 오자죠. 기울 보자의 뜻이고 또 얼굴 집자의 뜻이다. 그럼 그건 뭔 말인가 하면
철집 문자를 위지설가라. 문자 철집하는 것을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한자만 가지고는 전체 문장이 안 되죠. 가령 우리나라의 한글로 가 하나만 써가지고는 그건 뭔 말인지 잘 모르긴 모른단 말이래요. 가라는 말인지 또 뭐 다른 걸 예,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철집 문자란 말은 문장을 짓는다 그 말이죠. 한 번도 그렇지 한울천 하나만 써놓으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하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금을 의미하는지 또 아니면 조작이 없는 천연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글자를 문장 구성법에 따라서 배열을 해놔야만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 그것을 철집 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그것을 위지선사라 그거 그러니까 문장 짓는 것을 갖다가 선사라고 한다. 요 후대의 유전인데는 후대의 유전코자 할진대는 것을 있자는 별 뜻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문장이냐? 요 유전 후대 할 것을 네. 후대란 말은 후세란 말과 마찬가지죠. 또 후대나 후손이나 후세나 마찬가지죠. 그럼 저 앞에 이제 후곤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후대에 유전에 주고자 할진대는 어조사 있잖아, 그 써 있잖은 별 뜻이 없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바꾸게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 밑에 문장하고 같이 쓰기 위해 가지고 그런 표현법을 썼단 말이죠. 후대의 유전은 유포나 유통과 마찬가지죠. 전해준단 말이에요. 할진대는 의궁서의 성지빈이 마땅히 궁자는 몸소 궁자 자기 스스로가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써있자는 우에 그 배열하는 같지만은 여기에서는 어조사에 있자 별 뜻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성지빈이 집을 이룰 것이니 성집은 집대성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한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는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망각하지 않으려면 기록을 해야 되고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러면 몸소 기록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놔야만 뒤에까지 전해질 수가 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가령 우리나라에 고려 때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라 하는 책을 안 썼으면은 신라나 백제, 고구려, 그 삼국시대에 불교에 관한 것과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려 때 그러니까 일연진님 이전에 있었던 불교나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아주 귀중한 내용을 우리가 모를 때는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고 고려사가 있지만은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불교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일반 사회 풍속 이런 것을 아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책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요 후대의 유전인된 의궁서의 성지빈이 자기가 기록을 해가지고 책으로 남겨놔야만 뒤에 사람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당 현생지 망실 수 선사의 변록은 망각지 않으려면 기록을 하고
후대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하면 써서 책을 만들어 놔야 된다. 우리 책 짓는 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좋은 결과가 오는가 하면 즉사 교풍으로 불출하고 도구미방인이라 그 즉자는 그렇게 한다면 하는 뜻인데 네. 만일 그렇게 한다 하게 될 것 같으면 네. 별 뜻이 없습니다. 즉자는 교풍으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람에다 비유해서 바람은 여기저기 다 옮겨 다니죠. 그래서 이제 교가 항상 이렇게 그 퍼진다. 또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널리 퍼진다는 의미고 한 가지는 이제 바람이 불면은 풀이 다 이렇게 들어눕는단 말이죠. 응? 들어누워. 그러면 부처님 교법이 전해지는 데는 모든 중생들이 다 번뇌를 조복받아서 곧 해탈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풍자를 쓴단 말이죠. 그냥 교풍으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곧 교가 흥하게 하고 도구미방인이라 불도죠.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랄수록 더욱 어떻게 할 수 있나니라. 떨어지지 않게 하며 도가 오랄수록 더욱 어떻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책을 써야 된다. 글씨도 또 반듯하게 써야지. 요즘 우리 이제 그 동국대학에서 불교전서를 편찬하는데 여러 가지 사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사료를 가장 많이 모아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공을 들여서 많은 사료를 모아놨는데 조선시대 때 사기 종류는 초서로 많이 썼어요. 초서로.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하는 그런 기술이 뭐 거의 없었고 또 복사기라든지 이런 그 수단이 개발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자기 손수 써가지고 그걸 봤단 말이죠. 그래 하다 보니까 정자로 쓰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초서로 썼는데 이거 판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래요. 그 아무 때나 자기 식대로 곧 무슨 저 속기 하는 식으로 써놓으면은 그건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즘 속기는 일정한 약속된 부호가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판독할 수 있지만은 이 조선은 자기 식대로 써놓으면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은 부처님 교가 더욱 널리 퍼지게 되고 또 부처님 도도 오래오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향기롭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인재입니다. 고로 석시 경률은 결집해다 하고 그러므로 석시의 경률은 폐다라의 폐다라 수의 그냥 폐다라 수엽이죠. 폐다라 수엽에다 결집을 했고 석시는 석가시의 준말입니다. 석가시 곧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석가시기 때문에 줄여서 이제 석시 그랬습니다. 그럼 곧 이제 석가모니 불교의 경률 이래야죠. 그러면 여기서 경률을 했지만 글자를 쓰기 쉽게 하느라 그렇게 했지. 경률론이란 말이죠. 석가시지 불교의 경률론 3장은 결집해다하고 폐다라수 여기다가 결집을 했고 여기 이제 결집이 여기에 쓰는 결집은
요즘 말하면 편집이라는 말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아란존자가 경을 결집할 때는 문자가, 에? 문자로 기록하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부처님 인멸하신 후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비로소 1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기록을 이제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거는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요. 그럼 폐다 그 폐엽경 그 폐다라수 입회자가 경을 결집하게 된 것은 그 이제 써놓은 건 범서로 쓰기 시작한 것은 그 훨씬 후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예, 그 이제 합니다. 그 주를 우선 보면 폐다라는 차원 안형님이 예, 요거는 좀 잘못됐어요. 주가 안형이 아니고 예, 이거 이제 번역된 걸 보면 폐다라 또 그 다음에 그냥 폐다 줄여가지고 폐다 하기도 하고 또 다라다 하기도 하는데 그걸 번역하면 언덕 안자의 뜻이라 그럽니다. 언덕 안자. 그러니까 나무기 때문에 번역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폐다라 수니까 곧 안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안수. 언덕 안자 나무 숫자. 안수가 되는데 이건 성총신인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안 형이 아니고 다라다가 다라가 형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번역명의집 제3권에 보면은 이 비슷한 글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 다라는 해자는 없고 다라는 차원 아니니 그랬어요. 다라는 중국에서 말하는 언덕 안자의 뜻인데 형녀 종녀라 그랬단 말이죠. 그 모양이 종녀라고 저 열대지방에 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특히 열대지방이라 하더라도 저자 이제 세일론이나 남쪽 인도에 있는 그 나무란 말이죠. 종려나라는 나무가 있어요. 남목변에다가 마루종하고 또 나무목변에다가 그 마을여행자 문문안에다가 법중여 하면은 그 이제 에, 나무 이름 여자인데 종려나무하고 같다 이렇게 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안해이라 했거든. 이거는 아마 찾아봐도 이런 번역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 번범어락 하는 책이 있는데, 번범어 그 책에 보면은, 수승날 습, 이제 수승날 승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아까 저 소개한 번역명의집 제3권, 대정장 54권 1102페이지 상단, 첫째 단에는 여기 나오는 그 성총스님이 인용한 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형이라고 왜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서기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삼신이란 말은 기열이 장광하고 그 이파리가 장광하고 길며 느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 나무로는 파초 있죠. 파초 잎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보다 이제 저 파초는 연약하죠. 파초 잎이. 그런데 이 폐다라 잎은 아주 그 질기단 말이에요. 그 잎을 갖다가 지금도 옛날 그 오래 때에 그 폐엽경 맹근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기 세기광윤하니
그 댁이 광채가 나고 윤택하니 열대지방에 자라는 나무들은 다 아주 참 여기에 표현대로 광윤, 광채가 나고 윤택해요. 고무나무 같은 것도 우리나라 이제 식물원에 가면 고무나무가 큰 게 자라고 있죠. 그 이제 온실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도 이렇게 광채가 나고 또 윤택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이제 열대지방에 고무나무가 많이 나는데 거기 보면은 참 그 보기 좋죠. 그렇듯이 이제 페다라스 이파리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제국 서사를 막불 채용할 때 모든 나라에서 서사하기를 글씨 쓰기를 막불 채용할 때 채집하여 그것을 채집하여 사용하지 아니함이 없을 때 다 거기에다가 글자를 쓴단 말이죠. 종이가 개발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고로 아란등이 결집 삼장오대 그러므로 아란등이 삼장을 결집하되 계속 차염냐라 다 이 이파리에다가 썼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헌과 그 당시 문화 수준을 이제 비교해보니까 그때는 글자를 쓰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제일 결집 때는. 그래서 전에 결집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합송이다 그랬죠. 모여가지고 같이 외워서 그 경의 내용을 확정지은 것을 이제 결집이라 하는데 어란존자가 결집할 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배달하수 잎을 채집해가지고 말려서 거기다가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표현이 잘못됐고 이제 이 법은 법사가 이 글을 지을 때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보고 문장을 지었기 때문에 역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주의할 것은 부처님의 경전은 주로 페다라수 이퍼리의 잎에다가 이제 그 써놓은 것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자 시스는 산정주관하니 공자의 이건 이제 또 중국의 이야기죠. 시경과 서경은 주관에다가 산정했으니 산자는 뺄 것은 빼고 그 다음에 정은 확정지었단 말이죠. 그래 가는 주편이라 대나무 쪼가리더라 고자에 무지하여 옛적에 자자는 저 서자의 자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주격조사고 여기 자자는 옛 고자가 부사지요. 부사어에 붙어서 그 이제 한 말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란 말이에요. 향자 그 다음에 고자, 석자 그러면 석자의 사자왕이 옛적의 사자왕이 할 때 그 이제 다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란 말이죠. 그래, 고자 옛적에 종이가 없어서 그 여기는 이제 종이가 없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종이는 그 뒤에 한참 후에 한나라 때에 비로소 이제 종이가 만들어졌단 말이래요. 그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후한 때 비로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원 후 105년 경에 이제 비로소 종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기원전 544년에 입적하셨는데 열반에 들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무려, 이제, 여자가 105년을 도보태면은, 649년, 곧 650년 전 이야기란 말이죠. 이, 아란존자 결집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종이 만들게 된 그,
사실하고 결부시켜보면은 앞에 석시경률 결집해가는 안 맞는 말씀이다. 맞다. 그래. 유사면 서지역, 아니라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곤제 사는 바로 역사적인 일이라 그 말이죠. 뭔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을 그 사, 치자는 이 사자를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대나무에다가 썼더라. 단지 일찰왈간이요. 아마 호투로 한, 이제, 그 이제 조각 찰자인데, 대나무 얇은 것을 가지고 찰이라 그래요. 폐찰, 글씨를 쓰는 조그마한 나무 조각. 그러니까 한 조각 그걸 갖다가, 지금 반집이니까 한 조각 홀로 한 조각 들고 있는 것을 찰이라, 간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대나무, 얇은 대나무 한 쪽은 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연편 재간할 책이라. 그걸 이제 여러 개를 갖다가 제 모든 간을 연편 이어서 엮어놓은 것을 갖다가 책이라 한다. 그럼 그건 뭔 뜻인가 하면은, 위, 산, 시서 하며 시경과 서경을 산하고 그건 뺄 건 뺐단 말이죠. 정예라가야 예경과 낙경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서지어 간책녀라 간책에다가 대나무에다가 그것을 써놓은 것이다. 부수어가지고 써놨단 말이죠. 근데 쓴대로 그 칼로 새기거든. 네, 멍 맹글고 하는 것도 그거 훨씬 호들이란 말이죠. 공연님 다 세상 떠나고 나서 훨씬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 이제 두 가지는 석시경률, 그 다음에 산정주간까지는 인증이다. 다 써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써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부처님 경률과 또 공자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설명하기를, 석시경률 결집해단은 잘못됐다 하지만은, 그 표현이. 그러나, 만일, 제1결집 때, 그, 이제, 왕사성에서 결집을 했는데, 그, 칠엽굴이라 그러죠. 그때, 그, 사리불이, 이제, 사리불이 아니라, 예, 가섭존자가 주동이 돼가지고, 만일, 합송을 해놓지 아니했을 것 같으면은, 경전이 여러 가지, 그 내용으로 그 혼동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란존자가 이제 경을 외우고 대중이 증명을 해가지고 확정해놓은 제1결집은 그만큼 우리 그 불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약불공서면 만약 글씨 쓰기를 공부하지 아니하면 저 이제 제목에 나오는 불공서란 말이죠. 만약 글씨 쓰기를 공부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사난성취니라. 일을 성취하기가 어려운니라. 난 성취사 그 말이죠. 그 사는 또 역사에 대한 사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게 사죠. 그 일을 성취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모른다 이 말이죠. 뒤에 사람들은 100년 전에 이 일은 우리가 그 당시에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100년 전 일을 알 수 있는 거는 책 아니면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불공서면 사난 성취라 그랬는데 글씨를 잘 쓰고 글씨 쓰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지. 글씨는 못 쓰는 사람은 문자로 그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사난 성취죠. 우리 고려대장경도
글씨를 써가지고 방각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제 장경으로 남아있는데, 만일 여기 나오는 대로 글씨 쓰는 것을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처음에 그 글씨를 이제 써가지고 그렇게 새기는데 그 일이, 예, 될 수가, 성취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록을 남겨놓으려면 글씨 공부를 해야 된다.